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만 근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있다. 그것이 포인트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근 가질 때는, 그치, 개수가 실수가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더라. 맞지? 0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수가 실수여야지 실중근이 나오긴 하겠지만, 판별식 D가 개수가 실수가 아닐 때, D가 0 나왔을 때, 허수인 중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근되는 거는 판별식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개수가 실수인 것들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런 설명을 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인 거고, 근데 이제 중학교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계속 그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냥 판별식을 써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왔으니까, 나와 있는 이 개수가 실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자마자 근이 몇 개냐, 실근이 몇 개냐, 맞지?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개수가 실수인 거를 무조건 체크를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도 이제 틀리는 것을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나는 내 경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모두 다 틀리는 것을 경험해보았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거를 볼때 개수가 실수인 것을 체크한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개수가 실수인 거 체크. 그 다음에 2차식이면 X제곱의 개수가 0인지 0이 아닌지 체크.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지 구멍을 최소화시켜서 학교 시험에서 오답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변별력이 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돼 있으면 항상 2등급, 3등급. 2등급인 애들이, 실력은 2등급인 애들이 그런 실수를 해서 3등급이 되는 거고, 1등급인 애들이 2등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3등급인 애들이니까 4등급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판가름이 나니까 계속해서 신경 써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나는 문제를, 그런 문제를 그래서 많이 내,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서 그런 실수를 하는 애들은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안 쓰고 풀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은 다 했으니까 문제를 그래서 한번 풀어서 서술 한번 해줄게. 그래서 오늘 복제 안 됐어. 자, 일단은 예제 4번 보자고. 예제 4번. 보니까 이제 실근 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2차 방정식이면서 개수가 모두 실수 나왔지. x제곱의 개수가 뭡니까? 예제 4번 아이가? 개수가 지금 뭡니까? x제곱의 개수가 1,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에 3 플러스 m, 상수가 m제곱.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세개 모두 다 m이 실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실수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범위, 중근을 가지는 범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3 플러스 m에 x 플러스 m제곱은 0. 0, 이것의 이 판별식을 D라 하자. 자, 그럼 D가 4분의 1을 사용할 수 있죠. 짝수 공식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쓰는 거다. 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이래 되잖아. 그죠? 아직까지 2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d의 형태가 1차식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그죠? 근데 우리 2차식도 부등식 풀수 있다. 그죠? 아이가 m 플러스 2가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크면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거 했다, 얘가. 그죠? 했는데 분명히. 아니야,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치? 다행히. 자, 6m 플러스 9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일단은 D를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선생님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개수가 얘기는 했지. 개수가 실수니까 판별식띠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b가 0보다 크다 된다. 그래서 두 실근이야, 실근. 두근 아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두근이었는데 우리가 실근이 실근으로 바뀐다 말이겠지. 따라서 6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라고 되면 따라서 m의 값이 뭐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3 된다 라고 설명해 주면 돼. 네. 왜? 이 책에 예제예요. 그 개수가 허수인 거는 없어요? 개수가 허수인 거는 센에 있던데 옛날 책에 있었는데 지금 책에 있는지 모르겠어. 잠시만 찾아볼게. 개수가 허수라기보다는 특별한 말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없었나?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비슷한 유형으로 그런 게 나와 있어. 62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62페이지? 62페이지에 407번 같은 게 이제 허수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낚시 문제지. 많이 틀리는 건데, 407번 또,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학교였더라? 강남구였나? 아무튼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엄청 학생들 한 50% 틀린 문제야. 하 문제잖아 지금 407번 문제. 이제 얘 틀렸어. 왜 틀렸을까? 오늘 시험 문제인 거야? 얘 왜 틀렸을까? 그렇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나머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두고 풀어버린 거야. 근데 그 풀 조건이 뭐야? 개수가? 그렇지. 유리수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수가 실수인 경우잖아. 그지? 그럼 1번에 그렇게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대입이야. 아 그냥 대입할 수 있잖아. 간단하게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푸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에서 문제를 좀 바꿔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석현아. 뭐 이게 한 근이 1-i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지? 맞나? 그럼 뭐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뒤에 가면 나머지 한 건이 1 플러스 루트 아니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고 아무튼 뭐 여기서 지금 나와있진 않은데 어쨌든 개수가 실수인 것을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 궁금하지? 어떻게 나오는지. 복제나 해볼게. 네? 보여줘야 되잖아. 지금 보여줘요. 아, 그 어디 책에 있었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문제에서는 다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연습을 그냥 기본 문제만 두고 풀어버리니까 나중에 나와버리면 바로 틀리는 거지. 아 어디 나와 있었지? 어디 있었지? 이거 전에 있어요. 아니 전에 쓰는 없었던 것 같아. 그 개수가 1등도 만들기 있나?
실수, 실수. 다 실수 조건 있네. 문제집 만든 사람이 실수했다. 이 없네. 내가 다음 시간에 찾아볼게. 바꿔줄게. 자, 계신과 실수인 걸 하려면은. 이런 게 나와. 안 되는 거지. 사용도가. 아예. 세 개 모두 다 그 실수돼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왜? 그 세 개 다. 사실은 뭘 AB만 따지면 되는데, 왜냐면, 근의 공식을 쓰면 봐봐. 왜 문제제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얘가 양수음수, 뭐, 얘가 만약에 그냥 숫자로, 그, 복수수 허수가 나와버리면은, 아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양수다, 음수다, 그 다음에 0이라고 판단이 될 때가 문제잖아. 우리가 의심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인데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얘나 얘가 만약에 i를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얘나 얘가 i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가 된다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사실 그래서 ab가 무조건 허수되는 거야. c는 별 상관없겠지 사실은. 뒤에 안에 어차피 이거 있는 거니까. 얘가 양수음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b가 문제인 건데 그냥 우리가 어차피 C는 크게 신경 안 쓰니까 ABC가 실개수일 때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나 석현아? 머물러 볼랜데. 이해하겠어. 해결됐어? 어. 그러니까 이건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양수 음수 0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I가 나왔으면 얘는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이 AB가 허수거를 허수이면은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뭔데? 중근 가진다, 그제? 맞나? 중근을 가짐으로. 무로 4분의 2가 뭐 된다고? 0 된다, 이 말이지. 따라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제? 허근을 가짐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짐으로 4분의 D가 0보다 작아진다 이 말이야. 따라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아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을 것 같은데 센시게 있나? 짜나네. 답답하다 이거 재는 것 같아. 한 번 좀 보면 돼. 없네. 써봤는데. 나와있어, 알겠지? 그런 문제가. 이게 뭐, 보통 이제,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로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옳은 것은 이런 거 풀 때, 옳은 것은 모두 몰라라, 이런 거 풀 때 주로 나와. 그럼 이제 ABC 실수를 안 줘버리고, P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알겠어? 그럼 이제 ABC 실수가 없으면 이건 틀린 거야. ABC 실수조건 있으면 맞는 거겠지. ABC 실수조건 안 주고 이게 나왔다? 틀린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문제를 한번 보자. 예제 5번 문제. 바로 보이네 선생님은. 뭐가 보이죠?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숫자가 아니고 어떤 상수 문자로 나와있다. 그러면 일단은 뭘 따져야 된다? 2차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어.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뒤에서 여기에서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먼저 한번 해본다. 그죠? 이것이 2차 방정식이므로
2차 방정식이므로 k-1은 0이 아니다. 되고, 그 다음에 실근을 가짐으로, 실근을 가짐으로 판별식 t1이라고 할게. 잠시만, 좀 서술해야 돼서. 기역의 판별식이라고 쓸게. 식 d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뭐의 판별식인지 설명해야 되니까. 아, d1. 그죠? 그럼 4분의 d1이 뭐냐라고 한번 보는 거죠. d1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d1이라고 쓰는 거는 d1을 4로 나눈 값이야. 그게 이제 판별식 그 짝수 공식 안에 루트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4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 잘 모르는데 짝수 공식 쓰는 애들 있더래. 그죠. 바보 같은 놈들아, 이거. 짝수 공식 모르면 짝수 공식 쓰고 있더라고. 틀리더라고. 네. 자, 그죠? 아, 애들 있어. 아, 답답하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K제곱 없어지고, 누군지는 얘기 안 했대. 자, 익명성. 어? 눈으로 말해. 눈으로 어떻게 말하면? 눈으로 말해봐봐. 말할 수 있나? 뭔 얘기요? 자, 이상한 얘기하는. 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K. 그럼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 그죠? 그 다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네. 그죠? 아, 이렇게. 그럼 K 플러스 3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K가 따라서 K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D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면 돼. 그럼 일단 K의 값이 나왔다. 그죠? 근데 쏘리. K가 1이 아니다가 나와있네. K가 1이 아니다 써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 범위에서 날아가거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범위 뭐더라? 따라서 구하는 범위가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다라고 적으면 되네. 쏘리. 자, 자 K가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요거 알지? 3, 원래 수익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원래 요만큼인데 K가 1이 아니니까 1 넣어서 얘가 비워 있어야 된다고 여기 부분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쓰고 여기서 여기까지 따로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죠?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조건을 더 써야 된다. 요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kx제곱 x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는 0. 니은이라고 할게. 니은이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이므로 식이므로 k는 0이 아니어야 되고 니은의 판별식 실근을 허근을 가지면 됐나? 허근을 가는다, 그지? 허근을 가짐으로. 그죠? 니은의 판별식 D2, 니은의 판별식 D2. D2가 0보다 작다 되겠네, 그지? 맞나? 따라서 D2를 쓰면. 4분의 D2를 구할게.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다. 그죠? 계산하면은 4K 플러스 4. 그죠? 그러면 따라서 K가 뭐 된다고? 4 나누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되고. 그럼 K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요 안에 0이 아니다는 그 오케이. 0 안 들어가 있잖아. 요 안에. 그럼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둘 다 돼야 되는 식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나 기억이 떴나? 1번 할게요. 1번 식하고 2번. 2번도 바로 쉽죠? 따라서 K는 그냥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2번 되고 1, 2번을 예, 공통으로 만족하는 1, 2번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K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는지. 답이 이렇게 되겠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가 1이 아니다와 K가 0이 아니라는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답은 나오게 된다. 그지? 하지만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틀렸지, 그죠? 조건 안 쓰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줘야 합니다. k가 1보다 크다는 거. 1번. 1번. 저걸로 치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뭐라고? 뭔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조용하시는 거라 매혹했는 거네? 어? 에이, 에이 욕할 게 어딨어요? 많아, 엄청 많아. 상욕이야, 내 상욕. 맞아요. 어떻게 욕하냐고? 콤비한테 물어봐. 내가 그냥 사람 내 욕을 안 해봤을 때 몰라. 콤비한테 물어봐.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냥 네 앞에 있어서. 아, 정말? 무슨 욕 안 해요? 아, 그래? 알겠어. 네. 그 정도는 욕도 아니다. 에이, 그냥 안 해요. 자, 봐봐. 이거 8, 6번은 이제 서술하는 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야. 네, 왜? 왜 8번이 적었노? 6번, 6번. 6번 볼게. 6번은 서술하는 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야. 2차식 그거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완전 제곱식인데, 우리가 이거 판별식 써야 되는 문제잖아.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방정식이 아닌데, 2차 방정식이 아닌데 판별식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 그냥 이건 저 안 적어도 되는데 k-2에다가 x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에 x 플러스 3k 마이너스 2잖아. 이것이 완전제곱식이므로 이므로 판별식 뒤 바로 들어가. D가 0이다. 이게 판별식이 있나 없나? 없어요. 이거는 판별이라는 것은 근을 판별하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것은 그 방정식에만 있는 거야. 그것도 2차 방정식에만 있는 거란 말이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닌 이 2차식에서 판별식이 없는 거야. 틀리게 된다고 이거.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는 0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예, 소설해 줄 거니까 그렇게 써야 한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좀 하찮게 여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뒤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문제는 풀리겠지만 소설이 다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볼게. 자, 그 주어진 방정식 2차식 k-2의 x제곱 플러스 4k-8의 x 플러스 3k-2 요거다, 이제. 자, 요거를 선생님 기역식이라고 할게. 기역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므로, 기역은 0의 판별식. 이렇게 쓰지 말자. 정확하죠? 이므로, k-2의 x제곱 플러스 4K-8의 X 플러스 3K-2
포인트가 뭐라고? 능령이라고. 능령. 능령의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간다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판별식 D 중에서 4분의 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로 나누면 은 2K-4죠. 2K-4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AC 쓰면 K-2, 3K-2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0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놓고 0된다 쓸게. 정리하니까 뭐가 됩니까? 4K제곱 마이너스 16K가 플러스 16 되고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8K니까 플러스 8K 마이너스 4. 그죠? 자, 정리해주니까 이것이 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인수분해 되나? 2, 6이가 아마 따라서 K는 얼마? 또는 6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되겠네. 자, 근데 이제 또 따질 걸 안 따졌다, 그죠? 맞나? 여기에서 뭐였지? 그 기억이 2차 식이므로 K가 2가 아니다. 따라서 K는 얼마? 6 된다. 라고 설명해주면 더 되겠네. 됐습니까? 처음에 따졌어야 했는데 여기서 보고 X제곱 계수 이거 0 아니네? 이렇게 알겠습니까? 신경 항상 쓰자. 에이?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거의 틀리는 것들이 그런 것도 틀리는 건데 그런 거 틀렸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지. 그냥 모르는 거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아. 오늘 하면 그 다다음 주에 만나나? 학원 방학 1일부터 5일까지 학원 방학 좋네.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오도록 해. 계속 쉬어도 돼. 그거는 별로 안 싫어.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휴식기가 필요할 수 있어. 왜냐하면 어른이 되잖아. 그러면은 쉴 시간이 없어. 휴식기를 취하다 어른까지 휴식해보려고.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이제 젊을 때 일을 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잖아.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쉴 때 되면은 늙어서 재밌게 못 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돈은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제 힘들잖아. 그리고 그때 나름대로 재밌는 배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 운동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많이 액티비티 못하고. 그렇지. 그런 것도 못하고 하니까. 제약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고민이야. 지금 고민하고 있어. 진짜요? 뻥이지. 그 말 안 듣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들이 내보다 더 빨리 그만둬. 저희는 4년 동안 졸업을. 졸업을 하든가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내가 그만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했대. 어? 나? 나 계속 있을 건데. 저희 대학교 때 내가 다시 찾아오고. 너 여기 인수하려고. 그냥 먹어야지. 이름 바꿔야겠다. 바로 인수해가지고. 인수. 바로 이름 바꿔야겠다. 네. 응? 그러면 동강 안 한다는 말이지. 모르지, 그거야. 석현아, 그건 모르지, 그거는. 또 언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같이 이런 복태의 상황이 매일같이 지속된다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똑바로 배우세요. 그죠?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나와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가 지금 K의 값에 관계없이 포인트일 거야. 그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식을 만들면 등식인데, 그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 등식이 바로
항등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항등식일 때는 어떻게 푸냐.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개수를 모두 다 0을 만들자. 또는 이제, 뭐, 수치 대입법을 해가지고 K에다가 아무거나 숫자를 넣어가지고, 뭐,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라 지금 문제에서 보면, 잘 봐야 돼. 이걸 K에 대한 방정식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어. 적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D를 사용하는 거다. 그치? 자, 이것도 이제 기역이라고 두게. 기역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식을 D라 하자. 그러면 기역이 중근을 가짐으로 기역이 중근을 가짐으로 t가 0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4분의 d를 쓰면은 그죠? k-a의 제곱 플러스 k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k제곱이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k. 그죠? 플러스 a제곱이 없어지면서,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으로 A는 0 B는 1 된다. 바로 쓴 거다. 마이너스 2는 0이고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원래. 그거 항상인데. 네. 항성이라 되는 거. 항상이다. 항상. 잡으신? 자, 이래죠.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고, 이제 뒤에다가 부등식이 나오면,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K의 값에 관계없다고 나오면 또 뭐 절대 부등식에서 또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등식이 나왔는데 K의 값에 관계없다? 그럼 이건 항등식이다. 뭐에 대해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봅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계. 근계를 보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를 보고, 하면은 이제 2차 방정식 끝나. 그럼 2차 방정식 끝나면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다 했던 거야, 우리. 거기서. 세상이. 세상에서 다 했던 거라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적힌 질문. 뭔데? 네, 여기 문제. 여기. 몇 번에? 102 쪽에요. 102 쪽. 101번. 101번? 101번이라. 이거 풀이 안 했구나, 선생님이. 앞에 것만 갔구나. 101번, 여기 다른 거 질문 있나? 102번. 101번하고 102번 설명할게요, 선생님. 네. 101번, 102번 설명할까요? 101번하고 101번을 보는데, 101번을 보면은 실제로 뭐냐면, 방정식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죠? 그 두 개의 방정식에서 한쪽만이 실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고 뒤에 있는 방정식이 실근을 안 가지거나 또는 뒤에 있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고 앞에 있는 방정식이 실근을 안 가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죠? 케이스 두 개 나눠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지? 둘 다 허근을 가지는 범위를 구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여집합으로 풀어도 되고. 그죠? 일단은 안 풀어줄게. 여집합으로 풀어도 되고. 1번을 일단 보고. 자, 일단은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 기역.
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얘를 니은. 자, 기역의 판별식을 t라 하고, 기역의 판별식을 t. 기역하고 니은의 판별식을 각각 d1, d2라 하자. 하자. 그럼 d1은 얼마냐? 1-4이네. 그죠? 짝수공식 안 되는 거고. D2는 짝수공식 쓴다, 그죠? 그래서 4분의 D2를 쓰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이것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첫 번째는 한쪽만 실근을 가짐으로, 자,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 1번이 실근, 2번이 허근 가진 경우. 기역. 기역 니은이가? 미안. 기역 니은. 허근 가지는 경우. 뭐 이렇게 해주면 돼. 그지? 기역이 실근을 가짐으로 D1이 뭐가 됩니까? 실근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따라서 1-4a가 1-4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니은이 허근을 가짐으로 D2가 0보다 작다 되는 거다. 그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A가 뭐보다? 3보다 크다 된다. 그지? 저희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하고 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다. 그지? 맞나? 이거다. 따라서 이거다. 따라서 해가 없다. 여기서는 이제 성립 A가 정답 씌워줄게. 또 나중에 선생님 이게 왜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오는 사람이 있거든. 자, 이것이고 A가 3보다 크다. 이것이므로 뭐 된다고? 성립하지 않은 만족하는 A 존재하지 않은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가져가면 되죠. 뭐가 됩니까? 그럼 기역이 허근. 그 다음에 니은이 실근. 가지는 경우. 그죠? 뭐 설명해주면 되겠죠. 기역이 허근을 가짐으로 D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가 4분의 1보다 크다 되고. 그죠? 니은이 실근을 가짐으로 D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따라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범위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바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이 나옵니다. 매우 쉽다. 매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갖도록 한다 했으니까 뭐 기역이 실근을 갖고 니은은 실근을 안 갖는 경우 기역이 허근을 갖고 니은이 실근을 갖는 경우 둘 다 실근을 갖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원래 되는 게 몇 가지 케이스야? 네 가지 케이스야. 실, 실,
실허허실허허 이게 네 가지 경우인데 세 가지 경우 하는 것보다 맞지? 나머지 안 되는 거 한 가지 경우 구해서 반대되는 거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분이 모두 다 허근을 가지는 경우의 이 범위를 찾아서 그거에 반대되는 범위가 답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다 라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네 개 하는 것보다 한 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예, 그런 거다. 세 개 하는 것보다 한 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죠. 그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가짐으로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가지는 A의 범위는 둘 다 양쪽 다 양쪽 다 허근을 가지는 A의 범위의 반대 경우다. 여집합이겠지, 여집합. 무슨 얘기 하겠지? 예. 그래서 A의 양쪽 다 허근을 가진 A의 범위를 구해서 그 반대되는 범위를 잡으면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 예, 반대 경우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지? 반대 경우다 이렇게 하면 좀 수학적이지 않은데요? 그냥 전체 경우 대비 가지는 A의 범위. 해줄 수 없나? 해줄 수 없나? 해줄 수 없나? 호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네. 115초. 몇 번이지? 101번. 이만 좀 다르게 했네, 내가. 그러면 내 서술을 할 수 없네? 그냥 이렇게 하자. 반대되는 경우다. 반대되는 경우다. 라고 했으니까, 기역이 허근을 가지는, A 범위는, 가짐으로. A가 아까 뭐였지? 허근 가졌을 때 A가 3보다 크다가? 3보다 크다. 맞나? 4분의 1이다, 그죠? 4분의 1보다 크다, 그죠? 4분의 1보다 크다, 돼. 니은이 허근을 가짐으로, 니은 허근을 가지면은 A가 3보다 크다가, A가 3보다 크다, 그죠? 따라서 A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A는 어떻게 되죠? 3보다 크다 된다는 얘기겠지. 맞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따라서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가지는 A의 범위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얘의 반대의 경우 3보다 크다가 아닌 경우가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죠. 3보다 작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됐죠? 102번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 잘 해봐. 이거 되겠어? 가져왔어? 자, 102번은 우리가 걔네들이 1차식으로 뭐 해야 하는 거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돼 있거든.
1차 방정식이 작성 그 다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보자. 자, 이 D에 D가 0인 문제인데 별표도 좀 중요하다고 표시되느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발상으로 기억해놔야 되는 거다. 102번 이것도 발상이 기억돼야 되는 거고 별표 50개 정도는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2차 식인데 이 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k가 돌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자, 이 인수분해를 할 때 자, 일단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올 건데 쌤 얘기해봐 들어봐 뭐 일단 1차식이 이렇게 2차식이 있어 2차식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를 할 때 그 뭐 곱해가지고 뭐 되고 더해가지고 뭐 되고 이렇게 찾는데 반대로 우리가 근을 알면, 자, x제곱 플러스 ax 안 적었는데 이거,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베타다. 라고 나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어떻게 생겼어?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우리가 이거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뭘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얘를 만들 때 는 0을 만들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을 가지고 이 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만들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그거 만들었을 때 그게가 1차 식의 곱이 되는지만 설명하면 되겠다. 뭐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할 거다. 이거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두 근이 알파베타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앞에 거를 인수분해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앞에 거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못하겠으니까 는형을 만들어서 근을 두 개 구했어. 이렇게 근의 공식 써서 만들고 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럼 얘의 두 근이 알파베타니까 요 앞에 있는 놈은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이제 접근 방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y는 상수로 보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겠다는 얘기야. x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쓰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것이 2x제곱. 그죠? 그 다음 플러스 y-1의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돼 있어. 맞지? 이렇게 하자.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요거를 이제 쌤 기억이라 하는데 기억 오케이 기억이라 하지 말자 아직까지 잠시만 잠깐만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얘 이꼴 0을 가져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y-1의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기억. 이걸 할게. 그죠? 이 기억을 기억이라고 할게. 그러면 기억의 해를 구하면 기억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라고 할 때 x는 근의 공식 바로 쓰는 거다. 2a분의 다 이가 왔지? 그러면은 4분의 y-1의 전체에 마이너스 달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y-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복잡네. 이거 복잡한 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대. 복잡할 때는 여기에다가 d 여기 쓰고 원래 D니까 제가 D를 따로 쓸게. D를 쓰면 D는 뭐가 되죠? 한번 써주면 Y-1의 제곱. 그죠? 그러면 이제 뭐죠? 4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d가 맞나? 정리를 좀 해볼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7y 제곱이가 아닌데? 9y 제곱이가 플러스? 9y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8y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1 된다고 d가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기억에 두근이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d 하고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d 임으로 2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는 이 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얘들아? 계수가 2잖아 지금? 계수 2잖아? 그죠? 2에다가 x 근이 2호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루트 d 1d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d 그런 보죠.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미쳤나 진짜 1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나온다고. 잘 안 돼. 자, 이렇게 된다고. 뭐 특별한 한 게 없지 그지? 어떻게 한 거야, 얘들아? 아까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얘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이따위로 생겼으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거잖아. 못하겠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의 공식 써서 이걸 만들었어요. 얘네 근의 공식 써서 얘를 만들었어 선생님이. 그럼 근을 만들었으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인수분해하고 있는 거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도 됐으니까 인수분해를 내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이 지금 뭐가 되냐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돼야 된다 이가. 근데 인수분해는 됐지만 제가 얘가 1차식인가를 또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얘가 1차식일까 얘들아? 얘는 1차잖아. 얘는 1차잖아. 얘는 뭐야? 모르잖아 루트 D는. 그럼 얘가 지금 1차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루트 D가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루트 D가 1차식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루트 씌워진 게 1차식 된다는 얘기잖아. 그 여기에 루트 씌워, D에다가 루트 씌워진 게 1차식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루트 씌워진 게 1차식 되려면 이 안에 있는 놈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 또는 뭐 영대거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요거 되지? 이때, 1차식, 두 1차식의 곱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 되어야 함으로, 그죠? 루트 D가 1차식 대한다. 루트 D가 1차식. 이어야 한다. 따라서 D가 뭐가 된다고? 그렇지. 완전 제곱식 된대. 식 이어야 한다. 물론 숫자로 0대가 되는데 0대도 되겠지만은 이 지금 0될 수는 없지. K 조정해서 Y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D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봐봐. D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되려면 안 돼. D는 중근 없지, 아직까지. 그죠? 여기 또 실수가 나오는 거야? 얘가 2차식이 완전 제곱돼야 한다? 그럼 뭔데? 이 2차식은 0의 판별식이 0돼야 한다, 이 말이지. 그지?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 했냐면, 얘의 D가 0이다, 이 말이야. 얘의 D가 예고.
얘 이꼴 0에 D가 0대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맞아. 근데 한번 배우면 잘해 애들이. D에 D가 0이네. 이게 뭐야? 어? D, D0이네. 이러면서 갑자기 DD 구해, 바로 구해 답을.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논리대로 적으라 하면 적을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없나? 거기 뒤에? 어? 괜찮아? 뭐? 시원하면 돼. 저 추워요. 추워? 네. 잠바 볼까요? 잠바 없어? 아니 아직이라도 시간 바꾸지 마. 바빠 지금. 문 닫아 놓으니까 복도도 좀 괜찮던데 맞지? 아이들아 복도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아? 네. 복도 복도 핵도 없다 이거 옛날에. 내가 복도를 닫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닫았어. 복도를 닫아요? 복도 없는 거야. 그것도 저것도 그 원래 닫아놔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방화문이라 가지고 저거를 열어놓으면 불법이야. 근데 저걸 닫아놓으면은 문 닫은 학원 같아 보이잖아. 맞아요. 항상 문 닫혀 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열어놓는 거지. D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뭐 했다고? D가 완전 제곱식. 2차식이랑 Y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것이 완전 제곱식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D는 0의 판별식을 D2랑 할 때 D가 완전 제곱식이므로 D가 완전 제곱식이므로 D1이라고 하면 되는데 D2라고 할 필요 없다. 그죠? 완전 제곱식이므로 D1이 0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저거 D1 구해볼까? 4분의 D1이 얼마죠? 짝수니까 99, 81 마이너스 AC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8K 플러스 1 된다. 그죠? 얘가 0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 요 계산하면 9 날려주니까 톡톡 9. 그죠? 그러면 이게 8K니까 8K 마이너스 1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K는 마이너스 1. 1이네요. K가 마이너스 1.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뭐 문제가 나와있어. 문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려고 선생님이 근 가져와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와서 인수분해를 했어 내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돼야 되니까 이 식 자체가 둘 다 1차식 돼야 한다 이거. 얘도 1차식 돼야 되고 얘도 1차식 돼야 한다 이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했으니까. D, 루트 D가 뭔데? D로 보이는 거지만 숫자가 아니고 D가 이렇게 생긴 거야. D가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D가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결국에는 요 안에 있는 놈이 지금 밖으로 나와서 1차로 깔끔하게 나와야 D가 1차식 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놈들은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루트 D가, 루트가 벗겨져서 1차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루트 D가 어떻게 했는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얘기한다.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D 원래 D의 D는 아니에요. D는 0의 D겠지, 그죠? 맞나? 네. D의 D 근데 그냥 외우기 편하게 D의 D가 0 되는 문제다. D의 D가 0 되는 문제다. D 0, 그죠? 근데 처음에 얘 정리하고 나서 바로 판별식 D를 는 0에서 바로 판별식 D를 못 쓰는 게 Y-1이 필수인지 모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게 이제 근을 판별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하고 싶은 게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문제잖아. 근을 판별하는 문제면 뭐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겠지. 근데 근을 판별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가 지금 뭐 한다고? 인수분해하는 문제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냥 뭐 두 개 곱해서 뭐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있는데 그거 말고 그게 모를 때 근의 공식을 가져와서 근을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무슨 얘기했나? 인수문에 하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 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인수문해라면 무슨 범위까지 인수문해가 가능하냐면 실수 범위 말고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문해가 다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를 얘를 인수분해하라 하면 예전에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왜? 되고파야죠?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 이꼴 0의 근의 번식을 쓰면은 뭔데?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맞나? 오메가 근이니까 외우고 있는 거야 생일이. 그죠?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것이 두 개가 근이니까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게 뭐 두 개 곱해서 뭐 되고 두 개 더해서 뭐 되고 안 되더라도 인수분해 다 되는 거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d의 d가 0이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느냐?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자 어디 나와 있냐면은 잠시만 찾아서 페이지 불러볼게. 응? 인수분해 할 때 했었거든? 왜 이해가 안 되나? 네, 뭐 그게 아니라 34페이지에 216번 센 34페이지에 216번을 한번 봐봐. 32페이지에 216, 34페이지에 216번. 216번 보이니? 네.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랑 봐봐. 어때? 방금 문제랑 똑같잖아. 네. 똑같은 문제는 여러분 풀었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얘들아. 그지? 그 실제로 이 A 값이 두 개가 나와. D에 D가 0을 쓰면. 근데 여기서는 왜 정수 A만 구해냈냐면 여기서는 방법이 조금 달라. 쟤네들은 이 X제곱 개수 Y 있고 뭐 여기 또 X 개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있는데 이 상수가 상수에 뭐 Y만 있는 거야. Y식만 있는 거야. 그게 미지수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 더해서 이거 되고 두 개 곱해서 이거 아 두 개 곱해서 이거 되고 두 개 더해서 이거 되는 거 찾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서 이게 특별히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뭔데? 이게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단 얘기야. 그 k가 없으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두 개 곱해서 이거 되고 두 개 더해서 이거 되는 거 찾을 수가 없단 말이지. 집중. 턱 깨지 말고.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D에 D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혜원아 무슨 말인지 이해나? 그래서 할 수가 있다. 계속 치과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거 알지? 잊어버려. 그렇지.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상을. 그죠? D에 D가 0된다. 너무 검은색으로 했네. 하나 쓰러져요. 됐어.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상, 선생님 그저께 한국교육부에서 나온 교육과정 뭐 이런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논문 같은 것을 한번 봤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2차 방정식에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되더라고. 네? 이제요? 아니, 원래. 교과서에 안 나와 있을걸? 네. 네, 문제집에서는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다 배웠다, 그죠? 중학교 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 가르치면은, 우리 최상위를 아예 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다. 자, 보면 일단은, 그 내용이 뭐 모르는 내용은 없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그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봤을 때 또 모르는 애들이 있겠지. 나는 옛날에 다 설명했는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1번. 2차 방정식이다.
관계에서 2차 방정식 두 분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세 가지가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그냥 a분의 c 된다. 그죠? 이걸 또 몰라갖고 양변에다가 a 나누어가지고 막 개수 보고 이런 친구들 있더라. 그럼 내가 맞지? 막 이거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는데 뭐 x제곱의 개수 1로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나눠서 푸는 거 아니고 근계를 쓰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거기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뭐 외우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죠? 외우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 유생공식 변형 써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아니 4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 그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저거 갖다 놔서 루트 씌우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거 계수의 연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광현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왜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렇게 배워서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면 약속했어 그렇게? 그러면 왜 그런 거야? 그 보고 공부하지 말고 나를 보고 얘기해 봐. 뭐라고? 화나 저게 문제인 거야. 원리를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이제 두근 알파베타를 할 때 이 두근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실제로 그냥 두근을 더했어. 더했어. 어떻게? 근의 공식 써. 이렇게 하고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두 개 더한 거야. 2a 통분돼 있네.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b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없어져. 2a분의 마이너스 2b야.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알파베타는 뭔데 그러면 알파베타는 곱한 거야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4a제곱분의 저 분자는 어떻게 했는데 합찬에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옛날에 다 했단 말이야. b제곱 없어지네. 맞나? 플러스 플러스 되고 4가 없어지네. 그럼 이제 a제곱분의 ac 되네. a 약분 되네. a분의 c네. 이렇게 나와. 그죠? 왜 그래 되는지를 알고 써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은 우리가 곱셈공식 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죠?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안 적었나? 뭐라고? AB? 왜? 이 안 되는 게 있나? 아니, 잘못 봤어요. 글자? 아니, 제가. 뭘 이해 못 했는지 내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제가 두 번째 거. 이거? 아, 원래 망한데, 이거 플러스 플러스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두근을 알고 2차 방정식 만들기. 여기서 또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인수분해 하는 건데, 두 번째, 두근을 알고 2차 방정식 만들기. 자, 이것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알파, 베타를, 뭐였습니까? 두근으로 하고, 으로 하고, 이제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X제곱의 개수가 옛날처럼 막 전개해서 풀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때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1인 거가 1인 2차 방정식. 방정식을 만들면,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기본 베이스는 이거잖아. 두근이 전홈이니까 x-α. x-α, x-β는 0된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어. 그죠? 자, 근데 그 다음에 것을 잘 못하더라. 얘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되잖아. 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나와 있고 두 근의 곱이 나와 있으면 이 식을 바로 쓰는 거야, 여러분. 얘네들이 바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만들어갖고 막 전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식이 복잡했을 때는 전개해갖고 풀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두 근의 합 나와 있고 두 근의 곱 나와 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숫자가 나왔다. 뭐 A가 나왔다. 그럼 여기 앞에 A 붙이면 되죠. 전체 가로에서 A 붙이면 되고. 그죠? 그거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2차식 인수분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풀이했던 문제가 여기 또 나오는 거야. 세 번째. 2차식 인수분해. 뭐고? 2차식 할 때 하트 됐노? 아, 귀엽다. 일부러 한 거 아니지? 귀엽다. 뭐야?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처럼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연습문제 맨 마지막 문제, 그거 풀 때 사용하는 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아닌, 잠시만,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인수분해하려고 하니까 뭐 두 개 곱해고 두 개 더하고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뭘 이용한다? 이거 이꼴 0의 근을 인수분해할 때, 이것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분해하자. 하자. 얘가 문제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못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죠? 요거의 두근. 여기서 a 0이 아니다. 의 두근. 두근을 구할 수 있어. 우리 2차 방정식에는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심지어 이제 허근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야. 근 없는 것도 없잖아. 그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베타를 구하고, 자,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알파 베타를 구했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 개수는 그대로 남아 있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설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쉽네. 다음에 설레근 설명 나와 있네. 네 번째. 사장님, 잘 넘깁니다. 자, 봐봐. ax 제곱 2차 방정식이라고 써야겠네. 2차 방정식의 설레근의 성질. 2차 방정식의 혈래근. 성질.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에서 개수가 abc 이다 이거 그죠? 자 문제에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복태도 옛날에 나왔었는데 다 틀렸었지. 자 자 다 기억나지. 자 개수가 유리수. 아. ABC에다 유리수일 때야.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왜? 아. 페이크 쓴 거예요. 큐루트 M. 페이크 약간 이거 위치 바꿔 놓은 거예요. 아니 그건 문제고 그거 말고 이거 증명하는 거 나왔었지. 아, 기본 과정 할 때 개념 유형할 때 엄청 복잡하잖아. 여기에서 P하고 Q 설명을 해야 하는데 PQ는 유리수고 루트M은 무리수네. PQ는 유리수고 루트M은 무리수. 복제 내볼까? 또. 왜요? 어? 왜? 내면 되지. 좀 쳐다보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거지. 자, 한근이 이것이면 이것이면 다른 한근이 한근이 뭐 한다고? P-Q루트 N 된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실제로 이거 사용한 건 무리수 상등을 이용한 거야. 무리수 상등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같은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거든?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에 i 달려있으면 이게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뭐 이런 조건들을 사용해서 푸는 거야. 선생님 오늘은 이것을 증명하고 2번 증명할 거야. 2번. 이번에 이제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개수가 실수일 때 증명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실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I PQ는 실수 됐어? Q는 이렇게 하면 끝나나? PQ는 실수가? 이것만 있으면 되구나. 오케이 예 실수 잠시만. 큐가 0이 아니라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큐가 0이 아니다. QI가 한근이 이것이면 다른 한근이 P-QI 된다. 요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개수가 멀 때만 실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설명이 뭐야? 엉망진창 올려 있네. 뭐야? 자,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증명할 거라 했다, 선생님이. 그죠? 자, 증명. 복제 나옵니다. 2번 증명. 자, 개수가 실수라는 것을 어디 써먹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a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a. 한근이 p 플러스 qi. 이므로, x는 p 플러스 qi를
대입하자. 대입하면 등산이 말 거 아니야. 근이니까. 그죠? 대입하자. 그러면 A에다가 P 플러스 QI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P 플러스 QI. I.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대. 맞지? 자, 이거 정리하면 AP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Q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BP. 플러스 C. 그 다음에 I 있는 거를 묶어주면니까 2 APQ.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Q. 그죠? 여기에 I는 0이에요. 아. 근데 이게 A도 실수다, 실개수니까. 그죠? A, B, C, 그 다음에 P, Q 모두 실수다, 그죠? A, B, C, P, Q 다 실수이므로 AP제곱 마이너스 AQ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 하고 E, A, P, Q 플러스 BQ 도 실수. 따라서 AP 제곱 마이너스 AQ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는 0 돼야 되고 EAPQ 플러스 BQ도 0 돼한다. 요거는 알겠나 이제? 요게 이제 0 된다는 식을 하는 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주어진 조건이 P 플러스 QI가 근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P 플러스 QI가 근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 조건 가지고 알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지? 내가 알고 싶은 거. P-QI가 제의 근이냐? 라는 거야. 그럼 P-QI가 근이 되려면 저기에다가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P-QI를 넣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죠? 저 P-QI를 넣어봤을 때 그 값이 0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넌 0이다가 넣으면 안 된다. 요 앞에 있는 식에다 넣어야 된대. 2차 식에다가. 2차 식에서 넣어서 정리를 쫙 해서 왔는데 그 값이 0 됐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X는 P-QI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니? 내가 알고 있는 조건 두 개를 찾았고 그죠? 내가 알고 싶은 건 P-QI가 근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요 앞에 있는 식에다가 P-QI가 0이 되는지 모르지만 P-QI를 대입하면 딴 생각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치과 시간 다가올 때 알지? 집중 네, 중요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다가 P-QI를 갖다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걸 가져가는 거지. 는 0인지 알 수 없으니까 P-QI가 넣었을 때 0 되는 거 알면 끝난 거잖아. 벌써 뭐라고? 무슨 뭘 이용한다고?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지. 네. 이것이면 이것이 근이라는 설명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이거고.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P-QI가 대입했을 때 는 0이 되면 이제 근이 되는 거잖아. 네. 근이라는 것이 2차 방정식 X자리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제? 그거 성립하는 과정은 능력이 되는 과정에서 이거 써먹겠다 이거고. 아직까지 안 써먹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플러스가 왜 플러스네 이거. 아닌데 마이너스 맞네. 뭐라고? 쓰기는 써야 되는 어디에? 다 써야지 이거 지금. 당연히 다 써야지. 이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P-QI가 큰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X는 P-QI를 대입하면 A에다가 P-QI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P-QI 플러스 C 여기가 지금 0이 아니라고 제발 얘들아 0 되면 큰일 나지 아직 0이 안 된단 말이야 0 되면 증명할 필요 없지 맞지? 이거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 정리합계 생이 바로. 그럼 이게 이제 AP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제곱, AQ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P, 플러스 C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2AP니까 마이너스 2APQ. Q고. 그 다음에 플러스 BQ. 마이너스를 묶어서. 아니, 이렇게 했다고. 됐어? 네. 여기에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거. 네. 오케이? 얘가 0이라고. 네. 얘가 0이라고. 그럼 밝혀놨다, 이거지. 0 된다, 그치? 기. 됐어? 따라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X는, P 마이너스 QI를 대입했을 때, 네? 등식이 성립한다고. 여기다가 넣으니까 0 됐단 얘기니까, 이거 이꼴 0에다가 넣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성립? 함으로 X는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X는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면 네. P 플러스 QI에다가 이거 한 글자만 빼놓고 다 쓰면 됩니다. P하고 Q가 실수고 Q가 0이 아니라 이거 써야 돼. 됐어요. 이거는 그런 문제 수화돼 있겠지. 아. 그 문제 수화돼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다 대입해서. 아니 문제는 이렇게 주겠지. 개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차 방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개수 AB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QI임을 증명하여라. 단, PQ는 실수. 아니, 무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까지 주겠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고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은 그냥 갖다가 써먹는 거 되게 싫어해. 그냥 갖다 써먹는 거 선생님 한 번씩 끼 있어. 그럼 그거는 뭐야? 왜 그냥 갖다 써먹는지를 이유를 대면 돼. 그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선생님이 해라니까 한다? 엄마가 혼가라니까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목적 없는 삶이다. 알겠나? 그죠? 그래서 반드시 왜 그러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생략. 그죠? 이제 8번 그냥 쓰면 되고요. 이제 9번 봅니다. 이제 9번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자 예제 9번 문제는 이렇게 돼있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근계에 의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와의 관계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b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임으로 줄여서 게 근계에 의해 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2a 플러스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 2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가지고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죠?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1이고 두 개 곱하니까 ab가 얼마죠? 2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하고 싶은 것이 a하고 b를 각각 구했으니까 여기 정리한 거 여기 대입해서 근의 공식 쓰거나 인수분해해서 풀면 됩니다.
됩니까? 특별한 거 없고요. 이제 10번 문제. 자, 10번에 1번 보니까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자, 두근의 비가 2대 3이면 어떡하죠? 예. 네. 여기다 할게요. 두근의 비를 2대 3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자, 이것이 므로 두근을 뭐라고 할까요? 2알파. 그렇죠. 2알파, 3알파라 하자. 알파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근계에 의해서, 근계에 의해,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K-1이고,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K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애들 잘 못하던데, 6알파 제곱이 K고, 여기가 5알파가 K-1이잖아.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5알파는 대입하니까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죠? 2, 3은 1, 뭐, 1, 6인지 모르겠어. 그죠? 1, 6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1, 6 해갖고 인수분해하면 알파 구할 수 있다고. 알파 구하면 답 나옵니다. 자, 답 나옵니다. 알파가 두 개 나오기니까 K가 두 개 나오겠지? 됩니다. 자, 두근의 차가 이제 2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2번은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 두는 방법 또는 알파하고 베타 두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가 2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뭐지? 곱셈공식 그냥 써갖고 문제 푸는 방법. 그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 안 될 때도 있다고. 알파 플러스 2 하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 하면 안 될 때 경우가 있다고. 안 된다기보다는 식이 개 더러울 때가 있어. 그럼 개 짱나. 그죠? 그래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근 작성하는 건데 11번에 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넘어가고 그 1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번도 이제 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뭘 써야죠? AB 유리수이므로 AB가 실수이므로 그죠? 그 설명만 써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있는 거, 14번, 15번 또 우리 다 했던데, 15번만 봐봐, 15번만. fx가 0의 두근의 합이 6이고, 2차 방정식 5의 f의 5x-7은 0의 두근의 합을 구하였다. 자, 이거 다 알죠? 기억 안 나니 또? 너희들이 기억력이 끝이 어디인가? 저 이거 알아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두면. 그죠? 그 영어쌤이 알려줬어요. 영어쌤이 알려줬다고? 아니야, 이거 아쌤이 가르쳐줬는데 이거 까먹지 말라고 나중에 기술한테 안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한 번 더. 영어쌤이? 영어쌤이요. 아, 나 영어쌤이야. 영어쌤이야. 그치. 야, 이래 있잖아. 이거 누구나 알파, 베타라 두면 얘의 근을 구하라 했거든? 그럼 얘가 뭐 됐을 때? 알파 되면 등식 성립하는 x 찾는 거잖아. 네. 얘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 방정식이라고 하면 x에 뭐 넣어야지 얘가 0 되는지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두 번의 알파 베타를 했으면 f의 알파가 뭔데? 0이잖아. 네. f 베타가 얼마야? 0. 0이잖아. 아, 그럼 얘가 알파 되면 0 되는 거네? 똑같은 f니까. 그럼 얘가 알파 되면 0 되는 거네?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네. 그럼 얘가 알파 된다는 얘기는 5x-7이? 알파. 그치. 5x-7이 알파야. 그럼 x는 뭐야? 알파 플러스 7을 5로 나눈 값이야. 그러면 이 x가 얘가 되면은 이거 해가 된다고. 같은 방법으로 또는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 해도 넣으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해가 된다고. 2차 방정식이니까 두 분이 나온 거라.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지 이거 이용하면 방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좀 제발 실문을 하지 마라. 짜증난다. 알겠지? 네. 풀이 방법 여러 개 써줬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숙제 나가겠습니다. 방학이라고 숙제가 많이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자,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방학 때는 우리도 휴식을 좀 취하고, 그죠? 방학 때 또 방학 끝나고 와서 또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자. 106부터 해서 110까지만 할게. 오. 개념책이고, 복태는, 그게 뭐지? 복태는
어, 뭐였지? 아, 맞다. 연습 문제 102부터. 102부터 110까지. 102부터 110까지. 어, 이게 개죠. 예. 쌤 조금만 줄게. 왜?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장난이 아니지? 그 원래 장난이 아니야, 목태는. 장난처럼 치고 있었거든. 아니에요. 그거 왜 장난이 아니야? 야, 저번 시간에 이거 어디까지 했지, 생일? 어, 63? 아, 숫자를요? 어. 숫자는 65였어. 65까지 였어, 생일이? 그럼 66부터? 66까지. 66까지. 많아? 네. 안 많아. 그럼 두 장만 줄게. 69까지. 방학 기념. 방학 이벤트. 자, 오케이. 됐나, 그러면? 네. 방학 이벤트 좋아. 자, 방학 화요일로 오는 거다. 화요일에 오는 거 수요일부터 방학이야. 아, 수목금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자, 불통자 다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예. 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